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면 어두움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계 주니어 선교사 대회에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끝섬에서 끝섬까지 비행기로 7시간 걸린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긴 나라죠. 그 종족의 수를 뭐 300이죠. 뭐 셀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슬람 교도가 뭐 거의 90% 육박하고요. 6개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하는데 전 세계 이슬람 인구, 나머지 인구보다도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인구가 훨씬 많답니다. 그 정도로 이슬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할머니가 중환병에 걸렸다가 나섰는데 그걸 간증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한 1,000명이 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개종을 하더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다음 집회를 또 했더니 2,000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상이라는 걸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들에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다음에 우리 선교팀이 좀 꼭 왔으면 좋겠다. 선교팀보다는 저라도 와서 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집회를 잘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 어두운 면이 있죠. 앞이 캄캄한 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해도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참담한 일들, 캄캄한 일들, 막막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두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지금 시로서 자기의 깨달음을, 신앙관을 지금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인데 역사서인데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농축되어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명한 고승들이, 스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것을 짓죠.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평생 도를 닦아서 깨달은 진리를 시로 표현한 내용이죠. 근데 다윗도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신앙의 진리들을 담아 놓고 있어요. 또 오늘 이 본문 29절부터 31절에는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아주 어두운 면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정말 극복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어둠은 어떤 걸까?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어둠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흑암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 안에 있는 흑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느 날 불현듯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어두움인지 하다가 어느 날 철이 드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깊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운 어둠이었어요. 내 속에 현저한 악이었어요. 그 어둠이 너무나 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이거 나의 뭐요? 어둠, 나의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속에 정말 현존하고 있는 너무 강한 어둠의 요소를 발견합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은 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내내 성경을 읽는데 저는 영화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안 좋을 때는 제다이를 봤어요. 아, 뭐죠? 스타워즈. 스타워즈.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 제다이 중에 한 명이 그 타락해서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빛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아주 강한 어둠의 유혹, 강한 악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느끼죠. 근데 우리들은 가끔하다가 불현듯 만나는 그 어둠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요, 그 현저한 악을 직면한 거죠. 나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요, 그 어둠의 그 깊은 데서 그 악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의 악마화하는데, 간음을 행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고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자기 자신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진짜 신앙인은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빛인 줄 알았어요. 온 세상이 다 어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바로게 잡겠다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거두면서 자기 혼자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폐인이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참 빛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악이 가득한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인지 알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어둠인 걸 몰라요.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이 자신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만나야 이 어둠이 보여. 나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을 직면했을 때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어둠의 강력한 세력이 이끌려서 완전히 노예화된, 내재적인 자율성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을 보는도다. 완전히 죄의 통제 아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이키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도 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방 안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서 담아서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과 결투를 벌려갖고
다운시켜가지고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과 우리가 싸울 때는요, 내 속에 있는 걸로는 절대 어둠을 어떤 노력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전기불 키면 돼요. 커튼을 착 젖히면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즉시로 없어져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어둠을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잘 보면요, 그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내가 밝히는 거예요? 내 어둠을 내가 해결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빛이 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내 어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뭐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빛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싸울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에 도달하려면 경주용 자동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 54년이 걸린대요. 54년을 달려가야 태양에 도달할 수 있대요. 그 빛에. 로켓을 타고 가면은 5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태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빛의 속도로 오면은 8분이 걸린대요. 놀랍죠? 빛이 오는데도 8분이나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몇 분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로 주님은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계신 동안에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즉시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예수님은 뭐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빛들로 거듭남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외에는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또는 윤리적인 행위와 수고와 분투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의 흑암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간관계의 흑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깊은
어둠을 실제로 느끼고 그 어둠에 대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은 뭐냐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큰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속에도요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고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요 너무나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죄성과 인간적인 이 악의가 한순간에 모든 예의와 체면을 부서뜨리고 본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럴 때는요 한없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 그 참담함, 그 인생의 어두움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주 캄캄하죠. 살 소망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그 고통 중에 한 가지는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앞에 캄캄함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존경하고 의지했던 인간이 나를 멸시할 때, 버릴 때, 그때 그 캄캄한 앞길이 막히는 것, 더 이상 바라볼 대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죠.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느꼈던 그 어두움의 측면은 인간관계로 오는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30절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보니까 적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온통 대적자들이고요, 내 앞길을 막는 성벽처럼 나를 옥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윗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정말 자기는 원수 없이 살 만큼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쳐죽이고 나라를 구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줬어요.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은 놀랍게도 불과 며칠 가지 않았어요. 그 나라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랫소리 한 구절에 사울은 그 속에 있는 어둠에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창을 던지고 저주하고 결국은 다윗이 잠깐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는가 싶더니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를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립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왕에게 일러바치려고 스스로 수색하고 다닙니다. 가장 다윗이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윗은 이 인간관계 상처요 너무나 깊게 고통을 겪습니다. 사울은 남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 인간관계의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인물이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정치적인 전략이 뛰어났던 압살롬 왕자가 자기 형을 죽이고 그 용서를 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도 자기를 용서한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첩들을 욕보이고 한 피를 나는 내 자식이 거의 악마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인간관계의 어둠이라는 거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요압 장군의 그 배신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요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정말 의지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 이후부터 돌변해서 다윗을 협박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대놓고 거절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 참혹하게 죽이고 오히려 다윗을 협박하니까요.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요압을 두려워합니다. 그 요압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이 절대로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 피 흘려 죽게 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피로 우정을 쌓았던, 가장 의지했던 장군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맹세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결론은 뭐냐?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사랑하고 기대한 만큼 상처가 크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냥 사랑하다 마세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다가 배신당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말지 뭐. 사랑하고 욕먹고 말지 뭐.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말지 뭐.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향한 것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주고 사랑한 만큼 상처받을 각오하고, 원래 기대도 안 하면 상처도 별로 안 받겠지만 그냥 사랑하다 마세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사랑하다 말게. 사랑하다가 배신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자기가 지나가는 길이 전부 다 대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사람도 자기를 대적하니까요. 용서한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적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둠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에게 가득 둘러싸인 인간의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해도 여전히 미련을 두는 사람이 마음에 지금 남아있겠죠.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그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 맞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는 거예요. 내 삶이 다 적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내 앞길이 막힌 성벽이 망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성벽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상처를 받을 때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지만 온통 대적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저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인간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들의 저주와 배신 속에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 모든 걸 섭리하셔서 인간의 악함까지 배신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모르신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과 배신과 억울함을 다 뛰어넘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만 의뢰하세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래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 이해할 거야? 오해 풀어줄 거야? 그만큼 더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냥 깨끗하게 인간은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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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처받을 각오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사랑 아시고 내 진심 아실 거야. 주님이 그러실 거야. 너 배신당해서 억울하니? 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니? 내가 너보다 훨씬 큰 배신과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네 마음, 너의 외로움 내가 다 안단다. 내가 있잖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이겨나가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세요. 다윗처럼요 자기 자식들도 적이라니까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 장벽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용감하게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면요 다 포기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더 이상 못해먹겠네, 서럽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랬죠.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다윗처럼요 대적이 크게 나타나면 나를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럼 오늘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세요. 한번 옆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나 너한테 미련 버렸다. 그냥 주님만 의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한 관계로 인한 어두움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사각지대 흑암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각지대 흑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요 내 자신에 대한 어두움은 뭔가 예고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거든요. 욕망이 타오르거든요. 대적자들의 공격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라는 게 다 언젠가 배신하겠지 이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안정된 세계 속에서 예상이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몇 년 후에는 뭐가 뭐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몇 년은 뭐하고 몇 년은 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수 속에 살고 있어요.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너무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온 대적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나는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뒤에서 뭐가 날아올지 몰라요. 다윗이 그 상황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그 캄캄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내 방패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방패가 없으면요 사방에서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창조하실 때 약간 좀 부족하게 만든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왜 이건 이렇게 만들었어요? 몇 가지 따질 게 있어요. 한 가지는 팔이 여기서부터 더 뒤로 안 제껴지는 거. 이건 되는데 왜 뒤로 안 되냐. 또 한 가지는 무릎이 위로 왜 안 올라오냐. 뭐 이런 것들.
근데 가장 불만인 건 뭐냐면요. 눈이에요, 눈. 두 개 만드시는데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 하나는 여기다 붙이면 뒤도 볼 텐데 뒤에서 갑자기 뭐가 날아오거나 부딪히면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 같으면 눈을 손 등에다가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뭐 사방에다 보이잖아요. 짠, 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여기만, 앞만 보기에는 지금 측면에서 뭐가 날아올지, 뒤에서 뭐가 날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앞에만 만들어냈을까요? 옆과 뒤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앞만 보고 내가 지시하는 그 길로만 가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불규칙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냥 삐지니까 갑자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갑자기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이러다가 봐라 뭐 이러면서 또 막 그 야권에서 또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IMF를 경험한 사람들은 느껴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 잘하고 계획 세워도요, 전 세계적인 흐름 앞에서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해도요 세상에는 변수가 훨씬 많아요. 내가 준비한 건 한 가지라면 변수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인생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다윗은 그걸 안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묘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면은, 자,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공격해서 화살을 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방패가 되죠. 그래서 3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뭐예요? 방패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다가 여러분, 뭐 스타워즈도 보면 그렇고, 여러분 맨날 제가 영화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치? 뭐 이게 방어막이 쫙 보이지 않지만 방어막 있잖아요. 아무리 대포를 쏴도 방어막이 있는 동안에는 보호가 되고, 이뉴아샤라는 만화 영화 보면은 걸개가 있죠. 아무리 마귀들이 막 공격을 해도 다 막죠, 그 걸개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여기에서 아마 힌트를 얻어갖고 그들이 그런 걸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방법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뭘까요? 31절에 잘 보면 그 해답에 나와 있죠. 자,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까요. 완전한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극동방송을 듣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봉 목사님의 철로역정 강의였어요. 너무너무 구수한 목소리로요, 너무 감칠맛 있게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마치 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아요. 라디오인데 마치 무슨 그 지금으로 하면 홀로그램 안에서 뭐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너무 생생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의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자가 두 마리가 큰 것이 길 양쪽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뛰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 길로 똑바로 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사자가 쇠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사자가 막 핥히려고 하고 으르렁거려도 그 길로만 똑바로 가면은 사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사자에게 찢겨 죽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두려우면서도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적진을 달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찢기냐? 왜 우리 인생에 어둠이 더 많아지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꾀로 내 지혜로 살다 보면은 사정없이 찢겨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인생이 캄캄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내 속에 있는 어둠, 사람으로 인한 어둠 이 모든 것보다도요 더 무서운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어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익숙해지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안 나누면요 100% 마귀의 밥이 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한순간 말씀을 어기니까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그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순종하세요. 그것처럼 위대하고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한 소년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놀아주질 않습니다. 놀 수가 없겠죠. 어느 날 그 교실에 쥐가 나타났어요. 순간적으로 쥐를 잡으려고 했는데 쥐가 숨어버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는 귀가 잘 들리니까 한번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쥐가 지금 어디 숨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줄래? 애들이 다 조용한 상태에서 쥐가 찍찍거리면서 어디를 긁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듣고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쥐를 잡았어요. 교무실로 불러놓고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다른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귀를 갖고 있단다. 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너 참 대단하다. 이 어린아이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어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특별한 그 청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밖에를 못 나가게 했어요. 사고 날까봐. 어머님이 일하러 가시고 항상 집에 갇혀 있었어요. 라디오를 늘 틀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에 어렸을 때부터 심취되기 시작했어요.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주도 따라 했어요. 그리고 11살 때 첫 앨범을 냈죠. 스티비 원더, 세계적인 위대한 가수죠. 이분이요 46인가 9이 됐을 때 49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지 홉스킨 대학인가요? 최고의 그 병원에 가서 이게 시력 이제 검사를 하고 수술 받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더니 시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15분밖에는 못 봅니다. 그것도 보장을 못합니다.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수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겨우 15분 보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스티비 원더는 꼭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 딸을 15분만 볼 수 있다면 그 얼굴을 15분만 볼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떤 고통을 겪어도 괜찮다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분이 오십니다. 바로 앞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내내 자기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펑펑 울더니 스티비 원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 옆에 딸이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제가 어저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아시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스티비 원더요 그 수술 후에 실제로 못 봤습니다. 의사에게는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딸에게도 네 얼굴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스티비 원더는 전혀 못 봤다고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희망마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둠에만 집착합니다. 여러분 스티비 원더가 15분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딸 얼굴을 우리는 매일매일 원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티비 원더처럼 탁월한 음악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죠. 그런데 그 어두운 면에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시면 우리 세상에 가장 위대한 다윗 같은 영웅들이 될 수 있고요. 신앙에 정수가 나오는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강한 용사들이 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환경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어둠과 싸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야 되고요. 주님이 내 의지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내 방패가 되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방패가 되시고 등불이 되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둠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둠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의지가 되시고 내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장벽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배반 결단에 기도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둠의 원인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치면 즉시로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처럼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겪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달리고 뛰어넘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방패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자로나오르나 치우치우며 살아서 완전한 방패 안에 보호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주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심정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의지가 되시는 영원한 등불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하며 모든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잔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